아, 진짜 마요르카 대 빌바오 경기를 보고 나서 눈을 버렸습니다. 진짜 보는 내내 이강인이 일단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비 전술만 준비된 팀인데 이강인은 이런 팀에 진짜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 내내 베타트 무리키 선수는 진짜 이강인 탓을 엄청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필 포든을 이런 팀에다 내려다 놓고 뛰라고 하면 과연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아니다. 자, 지금부터 마요르카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수비수부터 시작해서 3명의 중앙 수비수랑 왼쪽 백을 필두로 해서 이런 식으로 5백을 현재 구축하고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미드필드 둘, 그 다음에 왼쪽 윙까지 하면서 이 5-4-1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면서 축구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에는 무리키가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5-4-1을 갖추고 상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수비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반 6분 39초란 말이죠. 15분째입니다. 15분에도 똑같이 5-4-1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짜임새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뭐 실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5-4-1로 서 있는 건 좋다, 그거야. 근데 이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내려갔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었어요. 그냥 수비만 하기 위해 이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들이 보여졌고, 주로 이렇게 내려서 축구를 하는 팀들은 양쪽 윙어들이 정말 빠르다라던가, 혹은 공격수가 정말 빨라서, 공을 뺏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카운터택을 윙어들이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윙어들이나 공격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어야지만 할수 있는 전술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마요르카는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좁은 공간 안에 10명의 선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 수비 잘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반대로 공격을 하고 싶을 땐 공격을 갈 수가 없었다. 스트라이커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할수 없는 전술이었다라고 볼수 있었던 전술이었어요. 전이 장면이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강인은 시작으로 해서 5백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윙어까지 여기 내려와 있으면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내려와 있다라고 볼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윙어들이 어떻게 공격을 나갈 것이며, 공을 뺏었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상대가 빌바오고 본인들보다 조금 더 강한 팀이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은 너무 좋으나,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수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세트피스라든가 뭔가 그런 기대감 없이는 경기를 이기는 경기라기보단 어떻게든 버틴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던 전술이었다라고밖에 안 보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공격적인 장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진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내내 너무 답답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일단 원톱으로 뛰고 있었던 무리키를 바라보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키를 보고 킥을 하는데, 이 킥의 가장 문제는 이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라는 선수가 지난 4시즌 동안 55경기 동안 6골 3어시 스트라이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피지컬에 비해 피지컬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라는 게 정말 안타까웠던 사실이고요. 이렇게 이제 킥이 들어갔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강인 선수와 왼쪽 윙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조금 더 같이 뒷공간을 침투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가, 둘이 더 무언가 세컨볼을 따로 간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결정적인 부분은 무리키 선수가 킥을 실제로 많이 이겨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알수 있듯이 골키퍼가 무리키를 보고 이제 킥을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킥은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보고 킥을 때릴 때 세컨 스트라이커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우선 이강인부터 시작해서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들이 무리키를 서포트해 줄수 있는 위치에 가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무리키를 보고 때리는 킥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볼 소유권을 다시 빌바오에게 내주는 플레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었던 거죠. 수비에 집중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보면 알수 있듯이 5명의 5백이 그대로 있고요. 미드필드 4명이 정확하게 여기 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키퍼는 상대방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뭘 해야 돼? 결국 무리키를 보고 또다시 킥을 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내려와 있는데 스트라이커를 보고 킥을 했어. 스트라이커가 적어도 가슴 컨트롤을 한다든가 공을 지켜내준 다음에 뭔가 미드필더들이 끼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킥이 사실상 들어가고 나면 무리키가 그 소유권을 항상 상대편한테 내줬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공격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근처에는 아무도 없고요. 3대1로 오히려 무리키가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의 킥이 전혀 의미가 없는 전술이 되고, 물론 지기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한 건 이해하겠다만 공격을 하지 못하는 팀 자체가 얼마나 슬픈지, 이런 팀에서 이강인이 이런 전술 아래서 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지, 정말 저는 이 좋은 재능을 가진 이강인이 너무 마요르카와 안 맞는 옷 색깔을 입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무리키가 드디어 헤딩으로 볼을 따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이제 너무 힘들었던, 수비를 너무 많이 했던 나머지 여기서 이강인은 침투를 원래라면 윙어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이 침투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아 정말 많이 안타까웠다라고 저는 보여줬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코스타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며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너 왜 안 뛰냐? 너 왜 여기서 침투 안 하냐? 라는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 나는 솔직히 뭐 이강인이 빠른 선수도 아니고 무리키가 헤딩을 매번 따주는 것도 아닌데 이 매번 이거를 침투로 하길 바라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코스타뿐만이 아니라 제일 심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드리블을 보여줘서 한 두 명 정도를 제끼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결국은 공을 뺏겼는데 이때 이제 무리키가 보이는 반응이 정말 저는 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공 한번 뺏겼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 이강인을 바라보면서 막 이 정도까지 하면서 와씨 왜 패스 안 했어?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화를 내는 걸 보는데 아, 난 진짜 이게 지는 헤딩 하나도 못하고 지는 공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시즌 동안 스트라이커가 6골밖에 못 넣어놓고 왜 이강인한테 이렇게까지 구냐, 난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약간 너무 화가 나고, 뭐 물론 이강인이 어리니까 어린 선수한테 당연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팁을 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아 이거는 그냥 대놓고 너무 이강인한테만 뭐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진짜 생각이 많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마요르카에서 과연 이강인이 더 잘해질 수 있을까? 아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빌바오는 어땠냐? 빌바오는 진짜 좋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은 보이는 것처럼 포백을 들고 나왔고요. 포백 앞에는 미드필더 둘 이 완벽하게 나와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4-2-3-1 느낌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미드필더들의 활동량과 공격적인 축구와 패스 축구와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플레이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장 일단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준비된 세트피스가 정말 많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마요르카의 플레이와 빌바오의 플레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나는 이걸 보면서 더 이강인이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세트피스 장면인데 세 명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플레이한 장면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무리키는 또다시 이제 손짓을 하면서 저 선수 잡아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전혀 이런 대응이 되어 있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빌바오 자체는 이런 간단한 세트피스부터 드로링 상황 때 나오는 세트피스까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부분은 그렇다면 이강인의 개인 퍼포먼스는 어땠는가? 물론 좋은 헤딩슛도 하나 있었지만 사실 크게 공격적으로 보여준 게 없었다라고 난 느꼈고요.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이 매력적이다는 선수라는 건 솔직히 모두가 다 알 것 같아. 세계 축구를 좋아하거나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강인이 정말
멋진 선수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 없는 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경기를 보는 내내 들었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압박을 하는 타이밍들이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부터 상대편 선수한테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여기서 패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이 이제 이럴 때 압박을 튀어나가는 장면들을 꽤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아쉬웠던 거고 5-4-1 라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이런 식으로 프리싱을 갑자기 나가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냥 라인을 잘 구축해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럴 때 또 스타트를 걸어서 압박을 세게 나가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사실 이렇게 압박을 나가서 뺏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나가면서 결국 이렇게 제껴져서 상대방이 안으로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한테 많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장면 자체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강인이 제일 잘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공격이 아닌 또다시 수비 장면이었는데요.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서 사실상 상대방 득점과 바꿨다. 사실상 이러시다 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였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완벽하게 뚫린 상황이고 이 앞에 쪽에는 공간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때 아 내가 얘를 보내는 순간 우리가 이거 열심히 지금 70분 내내 수비만 했는데 한 골 먹고 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잡아 끌어주면서 옷을 잡아 끌어주면서 팀이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이강인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약팀에서 존나게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술 축구를 하는 팀에 가서 뛰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축구를 해야만 한다. 아쉽지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더 크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재능이 너무 아까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사실 보면서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무난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하면 이강인 선수 입장과 이강인의 팀인 이 마요르카는 아 올해 강등권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다시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